김진용의 높이를 이겨내기가 참 힘들군요. 김진용 선수 이번 시즌 안영준과 함께 페인트존을 책임지고 있는데 역사 양재혁의 티빈이 나옵니다. 자, 박지원 선수도 신입생입니다만은 가드진에서 벤치 신입생들 박지원과 한승희가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공두현 빠른 타이밍에서 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양재혁 선수. 여기서 외곽에 송석윤이 만드네요. 지금은 안영준, 김진용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됐고 그리고 득점이 정반채. 그 한을 좀 풀었던 연세대학교와 달리 동국대학교는 아직까지 그 화풀이 상대를 찾지 못한 것 같군요. 김진용이 잘 건네줬습니다만 타이밍 좋지 않았고 뛰어들어오던 양재혁. 자, 지금 일단 팀인인데 양재혁 선수, 한승희 선수가 또 벤치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체 대기석에 착석을 한 한승희 선수 그리고 양재혁이 몰고 들어가는 공, 김무성이 밀려 공격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변준영을 앞에 두고 다시 탑 근처 스크린 걸렸죠. 그대로 던집니다. 안영준 편하게 던진 슛이 백보드조차 수가 덩치와는 다르게 기동력이 굉장히 좋군요. 박지원의 드라이브인 봉두현 제쳐내면서 지금은 기회죠. 득점이 인정되지 않네요. 동국대학교가 18%였습니다. 자, 18%의 성공률에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게 홍성민이 뱅크에서 투입된 공에 반대쪽 측면 공변이 있습니다만 변준영이 그 좁은 공간 타고 들어가면서 득점. 다시 넘어옵니다. 김무성이 보입니다만 여기서 인앤아웃에 이어서 울고 들어갔다가 외곽으로 공간 만들면서 교체 투입된 백승환, 탑에 있던 이광진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이광진의 오늘 첫 득점. 김무성이 쓰러져 있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변준영이 올라갔습니다. 득점까지. 둘이 쓰러졌습니다만 파울 없이 플레이 이어지면서 김진용의 드라이브인 좋군요. 지금도 교체 대기석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내줬어요. 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짧아 보였습니다만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군요. 석점 백승환. 봉두현 변준영에게 다시 돌아 들어가면서 골밑슛이 자 접촉 없이 득점. 그린 뒤쪽 변준영의 움직임 박지원을 끌어내면서 백승환. 백승환의 석점이군요. 계속해서 스위치 앤 롤 사인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연세대학교. 양재혁의 석점 시도가 마침 나오는군요. 연속 득점. 직접 흔들면서 박지원의 드라이브인 득점. 신입생인데 주전 선발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또 공두현이 스피드가 본인 반대편 크게 보면서 백승환의 어려운 각도에 점퍼가 들어갑니다. 스코어를 5점 차까지 좁혀놓고 마무리하는 끝까지 5개 던지면서 20%의 성공률. 이번에는 드라이브인으로 마무리. 공두현 올라갑니다. 역시 속도에는 공두현이죠. 그리고 변준영의 드라이브인 득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점 차라는 승부에서 여기서 역습을 안영준이 일단 몰고 올라갑니다. 빠른 공두현도 파울로 끊을 수는 없었군요. 전영준도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공두현이 끝까지 방해를 해봤습니다만 이겨낸 전영준의 득점. 변준영 좋은 움직임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드리블 기술과 함께 변준영의 아주 거리가 있었는데요. 이걸 밀어 올립니다. 관중들도 지금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원 한 명 제쳐내면서 박지원도 본인도 변준영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지역 방어를 컷인으로 뚫어냈던 주경식 그리고 외곽에서 공두현의 석점. 주경식도 외곽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고 완벽하게 비어 있었네요. 연결됐어요. 던질 수 있는 타이밍. 석점이 조금 짧았습니다만 주경식 노룩 패스에 이어서 득점까지. 위속 감독이 귀까지 좀 빨개졌어요. 연세대학교는 안영준, 한승희, 김진용 그리고 안영준이 던진 슛이 들어갑니다. 일단 14초 이걸 또 끌어냅니다. 턴오버 홍석영 반대편에 동료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좋은 연결 그리고 변준영의 마무리. 김진용의 스크린 존을 내놓고 그대로 타고 들어간 공 한승희 그리고 안영준에게 무리가 있습니다. 한번 던지고 끝내야죠. 주경식의 원거리 슛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석점차 리드를 안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박지원이 자 그대로 뱅크샷이 들어가네요. 자 박지원이 오늘 한승희가 잘 건네받고 타이밍 뺐으면서 홍성영을 이겨냅니다. 홍성과 양재혁이 없을 때 연세대학교가 지금 추격을 허용했고 역전까지 허용했기 때문에요. 한승희가 역시 두 선수 아 부딪히는 이 충격파가 관중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광진의 좋은 돌파 자신감 있는 플레이에서 한승희 안영준에게 스크린 뒤쪽에서 편하게 던진 석점이 빨려 들어갑니다. 홍두현이 잘 돌아 나갔습니다. 한승희 안영준에게 또 던지나요. 이번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진용이 교체 대기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경식의 페이드어웨이 득점. 팀 파울은 양팀 모두 팀 파울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박지원 잘 돌아 들어가면서 레이업 득점 그리고 득점 이적 발칙. 아, 변준영이 박지원을 앞에 두고 여기서 이 드라이브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잠깐 항의를 내봤는데요. 안영준이 내준 공 전영준의 석점 시도 빨려 들어갑니다. 자 박지원을 앞두고 포스트업에 성공하는 주경식. 이광진을 양재혁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변준영의 빠른 돌파 그리고 득점. 네요. 빠른 속도로 전영준 일단 하프라인 넘어온 상황에서 턴오버. 변준영 올라갑니다. 그대로 득점까지. 양보다는 이럴 땐 지리겠죠. 뛰어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백승환의 석점 역전 득점. 44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박지원이 드라이브인으로 일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두 명을 제쳐내는 드리블 그리고 주경식 타이밍을 뺏어낼 때 박지원의 블락 시간을 박지원 백승환을 달고 들어가면서 전영준의 측면에서의 슛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7.8초를 남기고 자 변준영 돌려내면서 공두현의 미들 점퍼 이것마저 들어가지 않네요. 어쩔 수 없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신촌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